네, 박우찬입니다. 네? 당선이요? 무슨 말씀이시죠? 전 시나리오를 낸 적이 없는데요. 예, 맞는데요? 예,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어떻게 된 거지? 왜? 차는? 주차했어. 나 당선됐대. 진짜? 당선됐대? 어, 근데 난 시나리오를 낸 적이 없거든. 내가 냈다, 내가 냈어. 뭐? 내가 너한테 내라 그랬더니 상업적인 공모전이라 관심 없다 그랬잖아. 그래서 내가 몰래 냈지? 야, 넌 그렇게 남의 허락도 없이 남의 작품을 아무데나 내고 부르냐? 고맙다고 마우셔. 에이그, 거봐, 내가 뭐랬어. 그 작품은 너 잘 썼다 그랬지? 이건 분명 게시야. 무슨 게시? 그 작품 불길에서 네가 구해준 작품이잖아. 그리고 네가 나 몰래 응모했는데 당선이 된 거 아니야. 그래서? 우리더러 결혼해서 잘 살라는 계시지. 상금이 얼마야? 아 맞다, 상금도 있지. 얼만데? 가작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? 어떡해, 아까 그거 가지고 우리 뭐하지? 우리 뭐 살까, 뭐 필요하지? 상금이나 타면. 너 일 봐, 나 집에 먼저 들어가 볼게. 퇴근하고 드레스샵 돌아보자면서. 우리 엄마한테 박 감독 시나리오 당선됐다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. 퇴근하고 빨리 들어와. 은실아. 어? 고마워. 그렇게 해도 좋아? 그럼. 뒤로 투 스텝 턴 드롭 킥 카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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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턴 드롭 킥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빈님 누구예요? 아, 그냥 아는 분이에요. 선생님 남친인가 봐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예, 맞습니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. 왜 전화 안 받으세요? 좀 물어볼게요. 저 좋아하세요? 헤어진 여자친구랑 무척 닮으셨어요? 그랬군요.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지혜 씨 만나고 훨씬 좋아졌습니다. 제가 그분 대신인가요? 아니요, 아닙니다. 저하고 그렇게 닮았어요? 무용하던 친구였는데 지혜 씨 벨리 댄스 추는 모습 처음 본 순간 울컥했습니다. 그랬구나. 아, 죄송합니다. 저 외근 나왔던 길에 잠깐 들린 건데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돼서요. 그래요, 그럼. 참. 근데 무슨 일 해요? 아,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다리 아직 불편하시죠? 가시죠. 과일 먹고 가자, 세종아. 네. 구슬이도 과일 먹어. 네, 고맙습니다. 우와, 구슬이 그림 잘 그렸네. 이 남자는 박감독 아저씨예요. 그래, 닮았다. 잘 그렸죠? 이 사람은 누구야? 누군데, 구슬아? 엄마 아니야? 다녀왔습니다. 어? 은주 왔네? 엄마는? 부엌에. 아이고, 잡채가 아주 그냥 간이 딱 맞게 됐다. 아이고.
아이고 잡채 먹자 세종아. 와 잡채다. 엄마. 아이고 엄마 숨 안 넘어가. 박감도 시나리오 당선됐어요. 응? 와 축하해 언니. 당선됐어요? 너 당선이 뭔지 알아? 몰라요. 근데 뭘 당선됐어요? 이러고 물어. 그냥요.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. 누가? 내가? 네. 구슬이가 그린 그림이야 언니. 와 잘 그렸다. 구슬아 이게 누구야? 나야? 네. 아이고 구슬이 잘 그렸네. 구슬아. 네? 엄마 해봐. 엄마. 엄마 소리 안 나와? 엄마, 저 그만 일어날게요. 저 잡채 좀 싸주랴? 이서방 잘 먹던데. 제가 집에 가서 할게요. 아이고, 힘들어서 어쩐다니. 아, 언니, 또 봐. 구슬아. 네? 엄마 해봐. 엄마. 너까지 울어. 울지 마. 아유, 그지 엄마 소리 나중에 하면 어때? 울지 마. 또. 엄마 또. 울지 마. 또. 혼자 자격 시험 보겠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, 선생님. 제가 맡은 학생들도 그렇고요. 그래요? 저 온라인으로 기출 문제 풀 수 있다는 건 공지하셨죠? 그럼요. 아주 잘 돼. 왜 그러세요? 괜찮아요. 아프신 것 같은데요? 커피 마셔서 그런가 가끔 위험 증세가 있어요. 병원 가실래요? 괜찮아요. 좀 누웠다 일어나면 가라앉아요. 저희는 그럼 외근 나갔다가 퇴근하겠습니다. 그래요. 내일 봐요. 쉬세요, 선생님. 네. 오늘은 집에 있겠다더니 뭐하러 나왔어? 배가 좀 볼록하게 나온 거 모르겠어? 좀 나온 거 같긴 하네. 많이 나왔다니까? 잘 모르겠는데. 이제부터는 금방금방이야. 금방 이렇게 불러질걸? 웨딩 드레스 맞춘 거는 괜찮겠어? 보정 보니까.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. 아니, 나 보람 엄마한테 좀 들리려고. 왜? 결혼식 날짜 잡혔다는 얘기도 하고 보람이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좋을지 의논도 좀 하고. 결혼식 얘기하겠다고? 응. 내가 만나서 하면 안 되고? 같이 만나면 안 되고? 알았어. 그럼 난 정재석 사장이랑 저녁 먹고 들어가야겠다. 결혼식 날짜 잡혔다는 얘기도 하고. 그래 그럼. 집에서 보자. 갑자기 웬일이야? 출근 안 했다면서 오늘? 회사에 별일 없기도 하고 인테리어 마감 좀 보느라고 새로 산 집. 집 샀어? 오자마자 샀지. 결혼 준비는 잘 돼가?
차근차근 하고 있어. 프로포즈도 할 거고. 우린 결혼 날짜 잡혔어. 잘 됐네. 축하해. 여보. 그냥 지나다 샀어. 행복해. 너무너무 행복해. 여보, 왜 그래? 또 위 아픈 거야? 위염 도졌어? 아니야. 병원 가자. 아니야, 싫어. 싫긴 뭐가 싫어.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. 일어나, 병원 가. 괜찮다니까. 조금만 참아. 금방 갈 거야. 농장에서도 아파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아팠던 거야? 위내시경 해봐야겠다. 간단한 위험인지 아닌지. 언제부터 이런 거야? 당신 간간에 걸렸던 위염 제대로 치료 안 해서 심각해진 거 아니야? 환자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거 없답니다. 위내시경 할 수 있겠죠? 조직을 좀 떼냈습니다. 조직 검사 해보겠습니다. 조직 검사요? 간단한 위염이 아닌가요? 위염일 수 있습니다. 위암이? 조직 검사해 보겠습니다. 안쓰러워서 내가 좀 보태자는 건데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고! 이러지 마. 애기가 졌어. 조직 검사해 보겠습니다. 위암일 수 있습니다.